네, 이번 시간엔 B 마이너라는 코드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. 자, 왼손의 엄지 손가락을 기타의 두 번째 프렛 있죠. 첫 번째 프렛, 두 번째 프렛이 있으면 이두 번째 프렛 위에 이렇게 따봉, 엄지 따봉을 이렇게 올려놓고요. 쭉 가운데까지 내려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따봉을 기타 넥 뒤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 두개 이렇게 꼬집듯이 기타 줄을 이렇게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. 먼저 6줄을 다 꼬집어 주실게요. 그래서 오른손으로 쳤을 때 기타 줄의 소리가 다 나실 수 있도록 딱 꼬집어 줍니다. 자, 그다음 두 번째 꼬집어 준 상태에서 이두 번째 손가락이 하나, 두 번째로 올라와서 3번 줄, 아니, 세 번째 프렛 두 번째 줄을 꾹 눌러줍니다. 6줄 눌렀고요. 두 번째 손가락 눌렀죠.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, 둘, 세 번째 손가락이 이 상태에서 1, 2, 3, 4번 줄에 네 번째 칸, 4프렛을 눌러주고요. 이제 마지막 새끼손가락 하나, 둘, 3번 줄에 4번 프렷을 눌러줍니다. 이렇게 누르면 B마이너의 사운드가 되긴 하는데요. 자,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배워볼게요. 첫 번째 손가락을 6줄을 누르는 게 아니라 5줄을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이 6번 줄을 쳤을 때 이렇게 6번 줄이 덜렁덜렁덜렁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 잡은 첫 번째 손가락이 5번 줄을 눌렀지만 밑에서 위로 살짝 뮤트를 걸어줍니다. 줄을 살짝 해서 6번 줄을 쳐도 약간 녹음의 소리가 나게끔. 그래서 6줄을 쳤지만 맨 위에는 죽고 나머지는 소리가 날수 있도록 이렇게 B마이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B마이너 코드를 연습을 해 주시는데, 그냥 B마이너만 주구장창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, 요거 패턴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. A 코드, B마이너, 그럼 D 코드, 다음 다시 A 코드. 네 개를 이제 반복을 해 볼게요. 코드. 이런 식으로 A, B 마이너, D, A 코드를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